예전부터 너무 힘들다. 이게 자강조 응원하느라 10시에 왔다가 지금 5시니까 7시간을 여기 있었어. 어디에요? 아, 근데 요새 좋아. 제가 조만간 저 한만조 코치님 그 레슨하는 곳에 가서 배워도 보고 노래도 배우고 네 인생도 배우고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네. 뭐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아 저 중장항에서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네 나도 못하는데 뭐 물어봐.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짬이 있으니까 형님 최대한 실수를 안 해야지. 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코치한테 볼을 많이 줘. 너가 하지 말고. 아 제가 치지 말고요? 그럼 코치 스타일로 해. 앞으로 저 들어가든가. 아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치지 말라고요. 그럼 괜히 계속 괜히 껴드지 말고. 알았지? 공을 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형, 병석이 형 공 치지 말라는데. 피해 다니겠습니다. 화이팅.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잔실수가 너무 많은데.
준비가 되죠. 준비가 지금. 이번 2번으로 74번으로 앞서 계신 스피드 주연하신 이사회의 이기준 박사님 김공원님 74번으로 지금 보세요. 김성희 이기준 박사님 김공원님 74번으로 지금 보세요. 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진짜 경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이철이 형 잠시만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진실의 방이야? 형. 진실의 방. 아니 경기 내용이 없어. 내용이 네? 아니 안녕하세요. 공이 공이 다 뭐가 없잖아. 애매하게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드라이브가 됐든 커트가 됐든 커트도 이만큼 길고 내가 커트를 놔도 이게 공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길면은 커트도 그렇고 그냥 정석대로 쳐줬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스매싱도 그냥 가운데로 때려주고. 그리고 형 스매싱 때리고 뒤에 준비가 너무 늦어요. 네. 움직여야 돼. 스매싱 때리고 움직여야 돼. 네. 근데 일단 실수가 너무 많다. 아 근데 아 심각하다. 어, 이철이 형 좀 뭐라 해야지? 좀 형 이번 경기는 좀 생각해. 예, 이번 경기는 좀 심각하다. 그때는 심각하다. 그때 현장에서 안 봤잖아요. 아. 예.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요. 그 아. 원래 약간 복식할 때 내가 공을 내가 치면서 내가 주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형은 그냥 보이면 치고 보이면 치고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냥 허공에 가서 쓸데없는 준비하고 있고 정작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라켓을 내리고 있단 말이야. 허공에서 그거지. 공이 안 오는 길인데 한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서브 디시브 상대가 서브가 많이 떴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형은 거기서 그 서브 뜨고 그냥 때려주면 되는데 그거 왜 그냥 앞에 사람한테 주는 거야. 주고 근데 공을 너무 애매하게 쳤어. 뭘 치든 간에 뭐 드라이브를 치든 언더를 하든 언더를 해서 상대방 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높게 갈 때도 있고 낮게 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스트로크가 다 애매하게 갔단 말이야. 좀 뭐라 해야지 조금 더 하면 돼요. 조금이 아니다 많이 해야겠다 이제. 힘이 없어? 왜? 그냥 받아치는 힘밖에 없어요. 그냥 받아치는 힘도 없어. 그냥 공 오면 받는 거야. 지금 그 못 느꼈어요? 아니가 그 형이 더 잘 느꼈을 것 같은데? 어? 형 지금 뭐 하고 나갔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 60분 간 경우 있어. 아 형 진짜 안 되나 이게?
형 A조에서는 형이 주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나이스. 아 근데 너무 많이 연습해야 돼요 진짜. 형, 형 좀 실망했어. 지금 김동욱 코치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네. 네, 졌어요, 형.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이거 반성해야 돼요. 이거 진짜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밥 드시러 갈 거예요? 코트 찍고 스윙하고 차고 나가서 그냥 그거를 그런 거 한 30분 연습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레슨 펌프를 혼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형.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장난 그렇게 하잖아요. 세 달 만에 진짜 진짜 코트 찍기가 아 근데 그걸 좋아해요. 힘들면서 계속 해야 돼 계속. 형 A조에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자랑도 그렇게 안 하는데 형, 형 혼자 그렇게 하잖아요? 형 이준혁 될 수 있어요. 나 차라리 좀 다같이 웃으면 좋겠다. 내 관계를 한번 아니 그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왜 필요 없잖아요. 형, 형 이미 형 거 형 거 편집할 때 보면은 형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못한 거 많이 올렸는데 못한 거 내가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경기에서 그 형이 편집을 하잖아요. 뭐 이 랠리에서 뭐가 뭐가 부족해. 근데 맞아 그게 딱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맞는데 근데 아는 거네. 네.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네. 그걸 아는데 왜 자꾸 피드백을 달라고 하냐니까요. 그거네 그냥 형이 그냥 몸으로 뛰어야 된다 이거. 그거네 화학은 잘하는데 이게 실천을 일단 내가 그러니까 그 실천을 하려면은 형이 뛰어야 돼요. 몸을 레슨을 해야 돼요. 형이 헛골을 해야 돼요. 헛골을 형은 진짜로 극딜 아야 나 오케이 형은 네. 형이 실력을 늘려면 더 레슨을 하면서 더 형이 더 커트를 하려고 해야 돼요. 커트를 하는 분도 더 늘려야 되고 힘도 늘려야 돼요. 그러려면 레슨이 필요하고 그거를 꾸준하게 해야죠. 그 뭐 형 월요일에 형 한번 촬영한다고 그거 하는 거 같고 형이 없다니까요? 네?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오늘 경기 뛰어보고 느꼈어. 지훈이 형 왜 이랬다 이거 아니 그니까 모르겠어요. 아 네 맞는 말이야. 더 잘했으면 좋겠다.